버즈 프로 케이스가 한순간에 어떤 케이스든 쉽게 이렇게. 어이구.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부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버즈 라이브와 갤럭시 프로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케이스를 리뷰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버즈 프로, 버즈 라이브의 케이스를 쉽게 벗기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의 경우에는 탈착하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다만 상단부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잘 들춰내 주셔야지 케이스의 탈착이 용이한 편인데요. 대부분은 손톱을 이용해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시면 탈착이 잘 되긴 하지만 추천드리는 것은 요즘 배달 음식 많이 먹게 되니까 이런 일회용 플라스틱 숟가락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드러운 숟가락을 이용해서 케이스를 오픈하는 방법인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스푼을 통해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케이스를 쉽게 빼주는 방법인데요. 버즈를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뚜껑 내부의 상단을 보시면은 여기 구멍 있잖아요. 여기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을 넣으시고 이렇게 지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은 옆 테두리를 잡아서 케이스를 잘 받쳐주시고요. 이 제품의 경우에는 이 옆면에 이런 걸쇠 부분이 있지만 이쪽일 수도 있고 이 안쪽일 수도 있거든요. 걸쇠가 있는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숟가락을 이용해서 틈을 버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틈을 버릴 때 이 손가락이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힘을 주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숟가락으로 걸쇠 부분에 틈을 버린 다음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빠지는데요. 이렇게 빼실 때는 앞쪽으로 잡아당긴다는 느낌보다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빼주신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돌려서 뺀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틈새를 공략해 주시고 틈새를 벌린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빼주시면 쉽게 빠지게 됩니다. 이 숟가락과 손가락만 있으면 어떤 케이스든 쉽게 빼낼 수 있고요. 케이스를 리뷰하면서 중점적으로 볼 것은 첫 번째로는 무게는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리고 두께는 얼마나 증가해서 주머니에 넣었을 때 어느 정도의 부피를 차지하는지 케이스를 착용하고 나서 뚜껑을 덮을 때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케이스를 착용하고 나서도 무선이나 유선 충전이 되는지 충전 시에 이 앞부분에 LED는 들어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를 씌우고 벗기는 탈착 난이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 다섯 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거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케이스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케이스를 바로바로 보실 수 있게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란에 타임라인을 적어놨으니까 이것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갤럭시 버즈 프로, 버즈 라이브 케이스 6종을 준비해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투명 케이스 종류인 링크 제품과 RRE 제품을 리뷰해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베루스의 케이스 두 종을 리뷰할 거고 그 다음으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케이스 하나와 마지막으로는 슈피겐 케이스까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고! 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링케 힌지 케이스고요. 제품 가격은 9,800원이고 배송비 2,500원을 합쳐서 총 12,300원에 구매했습니다. 구성품은 이 케이스 하나와 가방에 걸 수 있는 걸쇠가 들어있는데요. 일단 투명한 소재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착용하고 나서도 갤럭시 버즈 프로나 버즈 라이브 본래의 색깔을 그대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보시면은 옆에 힌지가 있어서 케이스를 열고 닫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케이스를 착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분리를 해주신 다음에 아랫부분을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은 모서리의 이 부분에 맞춰서 착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죠? 이 힌지 부분 때문에 약간 고양이 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뒷면은 이런 식으로 옆면도 보시고 이런 식으로 매끌매끌해 보이지만 적당히 저항감이 있어서 이렇게 손에 쥐더라도 미끄러진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고 다니니까 뭐 그립감도 나쁘지 않고요. 그러면은 무게가 얼마나 증가되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케이스를 착용하지 않은 버즈 프로만의 무게는 59g이고요. 케이스를 착용하고 나서는 72g으로 증가되었습니다. 72g이 엄청나게 무거운 그런 무게는 아니고요. 다음으로는 케이스를 열고 닫을 때 어느 정도의 큰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케이스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보다는 소리가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어느 정도 소음은 있는 편이고요. 이렇게 케이스를 열고 닫을 때 힌지에서 뭔가 삐그덕 되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그런 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잘 열고 닫히고요. 다음으로는 유선 무선 충전의 경우에는 유선의 경우에는 충전 단자 부분이 개방된 형태로 뚫려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가능하고요. 다음으로 무선 충전이 가능한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초록불이 들어오면은 충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무선 충전도 무난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 LED 부분에 따로 구멍이 뚫려 있지는 않지만 케이스 자체가 투명하기 때문에 불빛을 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탈착 난이도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건데요. 벗길 때는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힌지 부분을 먼저 빼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바로 상단부의 뚜껑이 제거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쭉 제거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탈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는 이렇게 쉽게 떨어져 나옵니다. 링켓 케이스의 탈착 난이도는 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힌지 부분만 잘 제거를 해주시면 무난하게 상악 케이스가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난이도는 꽤 쉬운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손톱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플라스틱 숟가락을 이용해서 여기 걸쇠 부분을 제거를 해주시면 이 부분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마음에 드는데 조금 아쉬웠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힌지 부분이 조금 약해 보인다는 점과 떨어뜨렸을 때 이 부분으로 충격이 가해진다면 상단부가 분리되고 그 다음에 하단부도 분리돼서 갤럭시 버즈 프로가 노출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링켓 힌지 케이스 리뷰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방금 전에 보여드린 링켓 케이스와 비슷하게 단단한 투명 PC 소재로 만들어진 RR이라는 회사의 누킨 하드 PC 커버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품의 가격은 15,000원이었고요. 배송비 2,500원을 합쳐서 17,500원에 구매했습니다. 아까 전에 링켓 케이스보다는 조금 가격이 나가는 편이죠. 일단 구성품은 투명한 케이스와 이 끝부분에 걸 수 있는 고리가 하나 들어있는데요. 아까 전에 링켓 제품처럼 이런 걸쇠는 기본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구매를 하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격이 비싼 편인데도 기본 구성품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보시면 아까 전에 링켓 제품과는 달리 힌지가 있다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리고 이 투명 케이스만으로 딱 밀착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겉면은 살짝 미끄러운 듯 하면서도 뻑뻑한 어느 정도의 저항감이 있고 내부는 거칠거칠함이 느껴집니다. 유막 현상을 제거해줘서 버즈 프로 케이스에 기스가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해준다고 하고요. 자, 그러면 케이스를 씌워보겠습니다. LED 구멍에 맞춰서 하단부를 먼저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상단부는 이런 화살표가 되어 있어서 이 화살표가 전면에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오, 깔끔합니다. 아까 전에 힌지가 있는 그 링켓 케이스보다는 오히려 더 깔끔해 보이는 그런 면도 있고요. 삼성 마크도 굉장히 잘 보이고 역시 투명 케이스는 이런 뭐랄까요, 본래의 그런 디자인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멋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께도 두꺼운 편도 아니고요. 내부를 보시면은 전면 LED 부분은 약간 구멍이 엇나가서 그 점은 조금 아쉬운 것 같네요. 앞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기 때문에 케이스를 열 때 이 부분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열고 닫기 쉽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러면은 무게가 얼마나 증가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67g으로 아까 전에 링켓 케이스보다는 조금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볍고 두께도 적당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부담스럽지도 않고 좋은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아까 전 링켓 케이스가 모서리에 힌지가 있어서 손에 쥐고 다니기 좋았던 반면 그립감은 아까 전에 링켓 케이스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케이스를 열고 닫을 때 어느 정도의 큰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케이스를 열고 닫을 때 들리는 소리는 소리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더 강해진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케이스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와 거의 동일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충전 가능 여부를 한번 볼 건데요. 유선 충전의 경우에는 뒷부분에 충전 단자 부분이 뚫려 있기 때문에 유선 충전은 무난하게 가능하고요. 무선 충전의 경우에도 무리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탈착 난이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RR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쪽 부분이 아니라 이쪽 모서리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톱으로 잘 제거를 해주시거나 제가 말씀드린 이 숟가락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들쳐내서 이렇게 벗겨주셔야 하는데요. 뚜껑을 뒤집어 놓으시고 지렛대를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숟가락을 이용해서 이 모서리 부분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들쳐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꽤 뻑뻑한 편이기 때문에 빼내실 때 상단 케이스가 너무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단을 제거했다면 하단을 제거할 차례인데 이어폰을 다 빼주시고 여기 손가락을 넣어주신 다음에 이 모서리 부분을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이거나 조금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상까지도 갈 수 있을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RRE 케이스를 리뷰해봤는데요. 가격적인 면에서는 구성품은 조금 아쉽지만 디자인적인 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고 멋스럽고 버즈 프로 케이스의 기본을 잘 살린 디자인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탈착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케이스를 씌우고 벗기실 때 많이 조심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 점을 제외한다면은 디자인 자체는 깔끔하고 마음에 듭니다. 케이스를 씌운 듯 안 씌운 듯 깔끔한 모습이죠. RRE 투명 케이스를 소개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베르수 제품 2종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세 번째는 베르수 케이스 2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베르수 샌드스톤 모던이라는 제품이고요. 가격은 22,800원으로 배송비 2,500원을 합쳐서 25,300원으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는 가장 비싼 그런 제품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역시 베르수 제품이고요. 간단하게 액티브라고 말씀드릴게요. 가격은 19,800원으로 배송비 2,500원을 합쳐서 22,300원의 가격을 보여줬고요. 가격이 비싼 만큼 더 좋아야겠죠? 가장 비싼 이 제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품은 분리가 되어 있는 상하 케이스와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는데 양면 테이프의 경우에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옵션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밧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밧줄이 있어가지고 옆에 보시면은 이런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회색과 갈색의 조합이라서 색의 조합은 굉장히 잘 된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케이스를 착용을 해보겠습니다. 상단부는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부는 옆면은 단단한 플라스틱 소재고 하단부는 눌렀을 때 쏙 들어가거나 아래에서 보면은 툭 튀어나오는 TPU 소재로서 젤리 케이스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 구멍을 맞춰서 넣어주시고요. 테이프 없이도 밀착은 잘 되는 것 같고 상단부 뚜껑은 딱 씌워주시면 일단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조약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버즈 프로 케이스 본연의 그런 디자인을 찾아보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깔끔한 것 같습니다. 뒷면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스 본연의 색깔이 드러나고요. LED 부분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볼 수는 있는데 살짝 엇나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표면이 약간 거칠거칠한 소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포 느낌이 들기도 하고 사용하다 보면은 좀 매끄러워질 것 같기도 합니다. 매끈매끈해질 것 같고 긁힘이 생기거나 하게 되면 좀 스크래치도 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보이기는 합니다. 테두리는 조금 들뜬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완전히 다 덮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단부는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으로는 무게를 보겠습니다. 무게는 89g으로 이전에 투명 케이스보다는 굉장히 많이 무게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꽤 두께가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케이스를 열고 닫을 때 어느 정도의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케이스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나 이전에 투명 케이스들에 비해서는 열고 닫는 소리가 조금 둔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선 충전의 경우에도 충전 단자 부분은 구멍이 트였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능하고 무선 충전은 어떨까요? 한번 보시면은 조금 두꺼워 보이기는 하지만 무난하게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탈착 난이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단부는 바로 탈착이 되고요. 상단부를 잡고 뒷부분에 구멍이 트여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힘을 주시면 하단부는 떨어져 나옵니다. 그럼 이제 상단부가 남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어이구. 일단 아까 전처럼 이렇게 상단부를 잡고 벗기는 방식으로 해봐야겠습니다. 잡고 벗기면 안 되겠는데요? 걸쇠 부분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을 집중 공략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맞는 숟가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숟가락으로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맞죠. 상단부는 단단한 플라스틱으로 내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이 쉽게 변형되거나 하지는 않아서 잘 빼주셔야 하는데요. 탈착 난이도는 상 또는 최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편이고요.
베루스 샌드스톤보다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독특하고 유니크한 편인데요. 디자인은 좋긴 하지만 가격이 좀 많이 비싼 편이고 양면 테이프 없이도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은 좋기는 하지만 탈착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이 상단 케이스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베루스 액티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번에는 베루스 액티브라는 제품입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양면 스티커가 들어있고요. 거리가 기본으로 들어있고 케이스 두 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뭔가 굉장히 사이버틱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디자인인 것 같고요. 보시면은 보호는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튼튼함이 느껴집니다. 두께도 두껍고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옆 테두리는 견고하면서 상하는 약간 말랑말랑한 TPU 소재로 되어 있어서 떨어뜨려도 안전할 것 같죠? 디자인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LED 구멍이 뚫려 있고요. 내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무게는 85g으로 아까 전에 샌드스톤 모던과 거의 비슷한 무게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어느 정도의 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은 케이스를 열고 닫을 때 들리는 그런 소음이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예 소리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살짝만 조심을 해주시면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무선 충전의 경우에도 뒷부분은 당연히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능하고요. 무선 충전의 경우에도 두께가 많이 두꺼워 보이지만 위치만 잘 잡아주시면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탈착 난이도를 테스트해 볼 건데요. 하단부는 뒷부분을 잡고 열쇠고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젖혀주시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상단부의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은 걸려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만 딱 떼주시면 쉽게 분리가 됩니다. 난이도 최상이었던 이 샌드스톤에 비해서는 베루스 액티브 제품은 탈착 난이도가 굉장히 쉬운 편입니다. 난이도는 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루스 액티브의 경우에는 이름이 액티브잖아요. 그만큼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가방에 달고 다니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보호력도 튼튼한 편이고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편이긴 하지만 탈착 난이도가 굉장히 쉽다는 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죠. 특이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케이스인지 감이 오시나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짜잔! 짜잔! 포켓몬스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혹할 만한 케이스인데요. 바로 몬스터볼 모양의 갤럭시 버즈 프로 버즈 라이브 케이스입니다. 가격은 14,900원에 배송비는 없었고요. 일단 구성품으로는 케이스와 이 옆에 이 부분을 통해서 가방에 걸 수 있는 이 걸쇠와 피카츄 모양의 열쇠고리도 들어있습니다. 열고 닫을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빼가지고 구성하실 수도 있고 다른 거를 넣으셔가지고 추가적으로 다실 수도 있습니다. 키링은 옆에 잠깐 모셔두고 한번 케이스를 착용해 보겠습니다. 몬스터볼 모양이 앞이겠죠? 하단부를 착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단부는 이렇게 해주시면은 버즈 프로 케이스가 한순간에 몬스터볼이 되는 과정을 보시고 계십니다. 몬스터볼로 포켓몬을 잡아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여기다가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여신 다음에 걸어주시면은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얼굴이 더 포동포동하고 짝퉁의 느낌이 나긴 하죠. PVC 소재로 되어 있어서 충격을 완화해주고 떨어뜨려도 망가질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이 제품의 아쉬운 점은 앞부분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LED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양면 테이프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단 뚜껑이 좀 잘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무게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거의 160g인데요 무게는 엄청 많이 무거워졌죠? 기본에 포함된 키링까지 합치게 된다면 무게는 거의 200g에 육박할 정도로 무거워집니다. 주머니에 넣어도 툭 튀어나올 정도로 크기가 커지는 편이기 때문에 휴대하고 다니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가방에 달고 다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탈착 난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단 부분은 굉장히 쉽게 떨어져 나가고 하단부도 쉽게 떨어져 나오는 편이고요. 탈착 난이도는 하이긴 하지만 그만큼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셔가지고 잘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케이스를 하고 다니실 분들이 많으실까? 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기본으로 이런 피카츄도 들어있고 나름 귀여운 유니크한 그런 디자인의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보호도 잘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슈피겐 케이스를 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제품이죠. 슈피겐의 실리콘 핏이라는 제품입니다. 가격은 11,900원으로 배송비 2,500원을 포함해서 14,400원에 구매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색상은 라벤더와 딥블루 색깔인데요. 라벤더를 한번 부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품으로는 실리콘 케이스가 들어있고요. 슈피겐 제품의 경우에는 양면 테이프가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듯합니다. 양면 테이프가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방에 걸 수 있는 이 고리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일단 양면 테이프를 제거하고요. 테이프를 부착을 하고 부착을 해주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맞춘다고는 맞췄는데 이렇게 벌어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은 들뜨거나 뒷부분으로 갈수록 틈이 많이 생긴 것을 볼 수 있고요. 뒷면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색깔은 그냥 뭔가 좀 물이 빠진 듯한 느낌? 그래도 촉감은 제가 갤럭시 S20 플러스 정품 실리콘 케이스를 리뷰하면서 느낀 그런 실리콘의 촉감보다는 약간 덜하지만 그래도 부들부들하고 매끈매끈하면서 촉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의 경우에도 여분의 양면 테이프가 들어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만 들어버리면 꽤 떨어지는 편이라서 사용하다 보면 잘 떨어질 그런 우려도 있어서 부착력은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딥블루 색깔도 대충 이런 느낌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무게를 보겠습니다. 약 77g으로 주머니에 넣어도 크게 부피를 차지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지만 투명 케이스보다도 무거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다음으로 뚜껑을 열고 닫을 때 어느 정도의 소음이 들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소리는 기본 케이스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와는 별반 다른 것 같진 않고요. 열고 닫을 때 소리가 꽤 큰 편입니다. 유선 충전의 경우에는 당연히 뒷부분에 구멍이 트였기 때문에 가능하고 무선 충전의 경우에도 케이스 자체가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 없이 무선 충전도 가능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탈착 난이도는요. 양면 테이프로 부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탈착 난이도는 어렵지 않고요. 뒷부분에서 이렇게 들어주시기만 하면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탈착 난이도는 최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촉감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인데 제품의 느낌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테두리가 제품에 따라서 뭐 균일할 수도 있고 균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점이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슈피겐의 실리콘 핏 케이스를 봤고요. 네, 이렇게 6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이라 어느 것이 더 좋다 섣불리 추천을 드리긴 힘들지만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링케나 아라리처럼 투명한 케이스로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케이스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좀 많이 비싸기는 하지만 베루스 제품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돈으로 구입한 갤럭시 버즈 프로 버즈 라이브 6종의 케이스를 리뷰해봤는데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